안녕하세요, 시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CentOS 8에 설치를 할 건데요. 먼저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를 검색합니다. What is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 링크를 클릭하고요.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설명이나 이론적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갈레라 4 버전이 있고 갈레라 3 버전이 있습니다. 갈레라 버전과 맞는 MariaDB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CentOS 8에서 패키지로 설치를 하게 되면 MariaDB 10.3.28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갈레라 3을 yum으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최신 버전의 MariaDB 그리고 갈레라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싶다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MariaDB 리퍼지터리를 설치하면 되고요. 저는 CentOS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로 그대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Installing MariaDB Galera Cluster with Yum. CentOS 8에서 Yum으로 그대로 MariaDB를 설치하게 되면 MariaDB 10.3이 설치가 되고요. Galera 패키지는 버전 3이 설치가 됩니다. MariaDB 10.3 요 명령어로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를 설치할 CentOS 8 서버를 3대 준비할 건데요. 가상머신 관리자 일단 CentOS 8을 최소 설치 옵션으로 KVM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CPU는 4개, 메모리는 4기가, 디스크는 30기가. 다른 설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요 VM을 복제해서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를 설치할 가상머신을 3대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복제. MGCE 복제. MGC3 복제. 3대를 모두 실행하고요. 3대 모두 IP를 확인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3대 모두 로그인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플릿 브레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3대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버 각각의 호스트 네임을 설정을 하고요. CDB123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 3 서버 3대에다 로그인을 했고요. 3대 모두 해야 되는 동일한 설정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 설치를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호스트 파일에 3대 모두 IP 호스트 네임을 설정하고요. 저장. 파이어월드 방화벽을 중지하겠습니다. SE리눅스를 Disabled로 바꾸고요. 리부팅을 합니다. 다시 로그인을 하고 이제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를 설치할 건데 OS 버전은 CentOS 8.4고요. 커널 버전은 4.18.0입니다. 3대 모두 동일하고요.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yum install MariaDB server 갈레라를 입력합니다. y
다시 y. 이렇게만 입력하면 알아서 관련된 패키지는 다 설치를 해줍니다. MariaDB 리포지터리를 따로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 알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마리아DB는 10.3.28이 설치가 됐고요. 갈레라 클러스터는 25.3.32가 설치됐습니다. 갈레라 버전 25.3.32에 마리아DB 10.3.28로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는 갈레라 클러스터 설정을 합니다. etc/my.cnf.d 갈레라.cnf. 빔을 설치하고요. 설정 파일의 내용은 많은데 웬만한 설정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구성에 꼭 필요한 설정만 해보겠습니다.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 설정하기에서 필수적인 옵션들을 보면 기본적인 것들은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어드레스를 설정할 건데요. 사용법을 확인해 보면 클러스터 어드레스는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콤마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데 DNS 이름으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IP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로드를 설정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IP를 설정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죠. 갈레라 클러스터는 그걸 무시할 만큼 똑똑합니다. 바이너리 로그 포맷은 로우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InnoDB 스토리지 엔진만 지원하기 때문에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은 InnoDB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설정도 되어 있고 클러스터 네임은 CDB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어드레스를 더미를 지우고 gcom으로 입력을 하고 서버 세대의 호스트네임을 입력합니다. 물론 IP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노드 네임은 기본적으로 호스트네임이기 때문에 설정을 안 해도 되는데요. 굳이 설정한다면 서버 각각의 호스트네임을 입력합니다. 노드 네임은 cdb1, 노드 네임은 cdb2, CDB3. 노드 어드레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값이 첫 번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주소입니다. 이 설정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각 서버에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른 설정들은 그대로 하고 쭉 내려서 SST 인증 스트링 설정을 해줍니다. 임의의 문자열을 동일하게 세팅하고요. 이렇게만 설정하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은 완료됐고요. 처음 새로운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노드에서 MySQLD New Cluster 옵션을 줘서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합니다. 시스템D를 사용하는 OS에서는 갈레라 New Cluster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CentOS 8은 시스템D를 사용하는 OS니까 첫 번째 노드에서 갈레라 New Cluster를 실행하면 되겠죠.
나머지 노드에서는 시스템 CTL 명령어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MariaDB를 시작해 줍니다. 시작이 됐고요. CDB3에서도 시스템 CTL start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 설정을 하고 MariaDB 시작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DB에서든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서버에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CDB1 MariaDB에서 create database test1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서버에서 show database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CDB1에서 test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전체 서버에다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B2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도 test2 똑같이 전체 서버에 test2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CDB3에 만들어도 이렇게 테스트 3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는 이 구성도에서 보여지듯이 어떤 서버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전체 노드에 다 적용이 되는 멀티 프라이머리 클러스터입니다. 관련 문서도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제한사항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InnoDB 스토리지 엔진만 지원을 합니다. 복제가 안 되는 테이블도 있고요. 그런데 Create User는 또 적용이 됩니다. 지원하지 않는 락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트랜잭션 사이즈가 너무 크면 퍼포먼스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기본 트랜잭션 사이즈는 2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덤프로 백업이 안 됩니다. MySQL 덤프로 백업을 하려면 특정 서버를 클러스터에서 제외를 했다가 MySQL 덤프로 백업을 하고 다시 클러스터에 조인을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긴 하죠. 일단 클러스터 구성이 완료된 다음에는 어떤 서버에서든 MariaDB를 중지하고 재시작해도 되는데요. 서버를 리부팅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만약 전체 서버에서 MariaDB를 다 중지를 하고 이렇게 클러스터 상에 살아있는 노드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노드에서든 시스템 CTL start MariaDB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MariaDB를 시작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시작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상에서 노드가 하나도 살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중지된 노드에서 다시 갈레라 new 클러스터 명령어로 시작을 해주고요. 나머지 서버에서는 동일하게 시스템 CTL 명령어로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면 아주 기본적인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 사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MariaDB 갈레라 클러스터를 설치해 봤습니다.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구축을 하려면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가상머신 세대로 간단하게 구축을 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갈레라 클러스터를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레라 매니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